빛과 진리교회의 과격한 훈련 방식이 피해자들을 통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 매맞기, 구더기 혹은 대변 먹기, 밀폐된 장소에서 혼자 있기 등 상식밖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훈련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재활치료 중인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빛과 진리교회의 김명진 담임 목사는 의도한 일이 아니고 자신들이 자원해서 한 일이라며 일부 세력이 교회를 음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한편 빛과 진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천지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4월 28일 오전 전국 신천지 거점에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신천지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신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있었던 사실을 대구시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10개 시민단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제부시장 비서 A씨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대구시가 쉬쉬하며 숨겨왔다라고 4월 28일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던 통일교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한학자 씨는 자신이 지상에 있는 동안 참부모로서 종교를 통일하고 사상과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하나로 중심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전 세계 77억의 인구를 품을 때까지 통일교, 가정연합이 아닌 하늘 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Heavenly Parents Church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훈독교회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해왔습니다.